안녕하세요. 안산에 위치한 천신당 초하신녀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집에 가기 싫고 그리고 뭔가가 싸늘한 느낌이 들어요. 뭐 한 사람이 그럴 때도 있고 가족 전체적으로 볼 때도 있고요. 뒤로 서 있어요. 그리고 옳은 신명이다 하면은 금은 앞에서 갖고 오셔요. 집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.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라든지 누구나 궁금할 것 같아요. 네. 집안에 귀신이 있을 때는 어떤 뭐 징조나 현상들이 나타나나요? 일반인들이 느꼈을 적에는 집에 가기 싫고 그리고 뭔가가 싸늘한 느낌이 들어요. 아, 그럴 때 있잖아요. 혼자 있는데 갑자기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소름 돋아 막 이럴 때 혼자 가끔 있거든요. 네. 그럼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소름 싹 돋으면은 집안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근데 그게 집안에 가족들이랑 함께 살아도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? 가족들하고 함께 살아도요. 특정적으로 뭐 한 사람이 그럴 때도 있고 가족 전체적으로 볼 때도 있고요. 그럼 그런 분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시게 되면 선생님 주로 어떻게 뭐 방편을 취해 주세요? 우선은 그 분에 따라서 다 달라요. 사람마다? 네.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을 하실 때 이런 빙의 뭐 이런 신병 이런 것도 솔직히 네. 뭐 허주인지 아니면 네. 진짜 신인지 네. 그거를 구분을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이런 좀 잡기, 허주 이런 나쁜 게 씌인 사람들은 네.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?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사를 보러 오시면 그러면 귀신, 그러니까 허주다, 앞기다 그럴 적에는 이제 뒤로 서 있어요. 그러니까 신을 빙자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. 뒤로 서 있어요. 그리고 옳은 신명이다 하면은 그러면 앞에서 갖고 오셔요. 그러면은 그럼 잡기나 이런 거에 씌인 사람들은 네. 자기가 신인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? 구술해가지고 뺄 거 빼고 일반인으로 살 수 있으면 일반인으로 살게끔 하고요. 그리고 이 아이가 신의 길을 가야 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선택을 해요. 뭐 지금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이 신병 때문에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. 네. 그러면은 이 자기가 혼자서 영상 보면서도 테스트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? 테스트를 할 수는 없죠. 아, 그런 방법은 네. 없어요? 그분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악기인지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너무 힘들죠. 이런 징조를 지금 겪고 있다면은 네. 정말 꼭 한번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그런 게 있나요? 이런 현상까지 왔으면 몸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이제 떨림이 있든 아니면 자기가 뭐 뭔가 된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은 한 번쯤은 연락을 한번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신병인지 아니면 귀신의 노름인지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. 요즘 네. 귀신 관련한 손님들이 좀 많이 온다고. 네. 귀신 관련해서 어떤 손님들? 뭐 신병도 있을 것이고요. 접신, 빙의. 네. 근데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나요? 많이 와요. 아, 그러면은 이게 그런 사람들의 보통 공통적인 뭐 느낌이 귀신이 보인다,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, 뭐 그런 징조들이 있나요? 뭐 그런... 몸이 아프신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.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뜻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분도 있고요. 그러니까 우선은 점사를 보러 오셔요, 그냥. 점사를 보시러 오시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제가 봐요.